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6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으로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더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가면 가장 큰 교회 교단 가운데 하나가 성공회입니다. 우리 여기도 보면 에피스코팔 철치들이 지역마다 꼭다 있습니다. 근데 그 에피스코팔 교회의 총본산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 캔터베리입니다. 이 캔터베리는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서 남동쪽으로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주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안젤무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안젤무스가 아주 좋은 책인데 얇은 책을 하나 썼어요. 그책 제목이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나 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나. 그 내용을 압축하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전체적인 내용의 한 문장의 요약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 성경은요, 인간이 불행한 이유를 한 가지로 이야기해요. 죄 때문에 불행하다. 그런데 죄의 대가는 뭐냐? 죽음이다. 사람은 죄 때문에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 그것은 바로 죄를 해결하려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 대가를 분명히 내야 됩니다. 제가 셀폰 하나 사려고 그러면 셀폰 사기 위해서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요. 돈벌 능력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내주면 그 셀폰이 내게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페이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두 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에게서 나셨다. 또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서 나셨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에게서 나셨다 하는 말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사람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휴, 내가 이렇게 힘든 거를 하나님이 아실 수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주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 계실 때에 음식을 잡수지 않으시면은 시장하셨어요. 또 슬픈 것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잘못된 걸 보면은 의분, 아주 화를 내셨어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겪으셨어요. 다만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자에게서 나셨다 하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되 죄만 없으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사람들이 중보자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중보자, 미데이러. 이 미데이러라는 말이 뭘 의미하느냐? 가운데 끼어가지고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 준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 때에는 브로커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브로커가 있어요. 그 사람의 역할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멀어져서 불행해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장사를 하거나 뭘 할 때도 중간에 있는 사람이요, 한쪽에 치우치면요, 한쪽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재판을 할 때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재판하는 사람이 중앙에 딱 있어서 공정하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판결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느냐? 예수님은 인간의 편에도 계시고 하나님 편에도 계셔요. 그래서 가운데서 완벽하게 중보자의 일을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 여자에게서 나셨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건 엄청나게 수준을 낮춰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주 하찮은 그런 생물체들, 바퀴벌레, 개미, 뭐 이런 거로 태어난다라고 얘기해도 우린 똑같은 창조물이니까 뭐 그렇게 낮아지는 거 그렇게 별거 아니야 이런 건데 창조하신 분이 창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완전히 낮춰지다 못해 정말 바닥까지 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옛날에 종종 이런 일들이 있죠. 아이가 잘못하면 선생님이 불러요. 엄마, 아빠를. 그럼 학교에 가요. 그럼 선생님이 고민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학교에서 도저히 그냥 냅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가서 얘기를 듣고 듣다가 가만 보면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대신 아이를 잘 교육하겠다고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선생님한테 용서를 구해요. 그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나를 정말 정말 사랑하는 큰 표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 났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율법 아래 났다 하는 말은 율법이 뭔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라고 불러요. Righteous man. 이 잘못됨이 없는 사람, 의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의인이 되면 좋은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어기게 되면 죄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죄인이 얻게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던지 저주를 받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 아래에 오셔서 본인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righteous man,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조금 어려운 말로 대신 갚아주셨다, 대속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속의 크신 사랑, 그게 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누가 이렇게 딱 보니까는 밥을 잘 못 먹었어요. 너무 안 돼 보여요. 그래서 야, 이 사람 위해서 먹을 걸 갖다가 조금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 음식을 주거나, 또 어디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거나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만 봐도 사람들은 감동을 해요. 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야 음식도 주네, 옷도 주네, 돈도 주네, 고마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롭다는 생각을 다 해요. 야, 세상은 너무너무 별로야. 세상은 살기 힘들어. 그리고 나는 별로 행복하게 안 태어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져요. 왜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나를 위해서 대신 무언가를 해주고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언제나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더 놀랄 만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오는 큰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5절에 나타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너는 내가 그냥 불쌍하니까 도와줄게 이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뭐든지 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아, 나 좀 예쁜 옷을 샀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누구한테 가가지고 옷을 사달라고 얘기해요? 아, 목사님이 사람 좋아 보이니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옷 사달라 해야 되겠다. 그거 가가지고 목사님 옷 좀 사주세요. 그런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면 가깝기 때문에 엄마, 아빠 저 옷 좀 사주세요. 저 신발 저거 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가까우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잘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게 됩니다. 헨리 나우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책 가운데서 불타는 심정으로라는, 뭐 한국말로는 번역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내 전 인격을 다해서 그분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과 비밀이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이미 다 아십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낯선 사람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밀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자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것, 기쁨이 무엇이냐? 그 나오는 기쁨은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큰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까요? 헨리 나우엔의 한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나는 하나님과 비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했던 거, 내가 할 말, 내가 하고 있는 말, 이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솔직한 관계가 돼야 돼요. 가장 솔직한 사람은요, 기도할 때 보면 알아요.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거리끼거나 죄 지은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인정하게 돼 있어요. 또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조금 더 사춘기도 지나고 점점 티네이저도 되고 칼리지도 가고 또 이제 어른이 되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 점점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나는 참 이런 면이 문제야 하는 것도 마음속에 갖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보지 않으면 언제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보세요.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험 보는 거는요 큰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시험 준비를 잘하거나 아니면 시험 문제를 다 알고 있고 답을 다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시험이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100점 맞을 거니까. 그게 똑같은 게 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불안해하고 힘들고 하는 무거운 짐들,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과 비밀 없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게 되면요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힘이 나요. 그러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힘든 면도 있어요. 그러나 덜 힘들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재밌어져요. 수학 문제 풀 때 힘들지만 풀고 나면 재밌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면 언제나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렇게 친밀하게 살아가면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니까요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왜 다른가 이렇게 보니까 눈빛에 언제나 당당함이 있어요. 왜 당당한가? 그러고 보니까 얻은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니까 어떠냐? 큰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짐을 벗어나게 해 주실 거야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나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잘 살 것 같지만 세상 사람 사는 일들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다 맡기면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잘 풀려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맨 앞으로 와보세요.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참에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때가 찼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그때에 보내신 거죠. 우리 인생도 다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밥 먹을 때가 있고 놀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전히 살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역사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또 인간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플래너예요.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또 그 하나님은 디자이너예요. 그 모든 것을 예쁘게 다 디자인하세요. 또 그분은 디렉터예요. 그분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딱 맞춰야 됩니다. 열심히 살면 다 돼. 그 말이 조금 맞아요. 열심히 살면 안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성공하고 잘 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후회 없는 인생 산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게 되면 그러면 후회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의미를 갖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쉬워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두 번째는요, 믿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가 됐으면 부모님하고 친해야 되겠지요. 그 친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깊이 해가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좋은데 안 들려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깨달아지는 마음도 있고요.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말씀을 읽다가 그 가운데 깨달아지기도 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해가면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맛을 느끼게 되면 점점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얻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